빠하! 빠삐용입니다. 어제 소통을 했을 때 그 구독자분께서 또 소중한 컨텐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바이크들 보면은 구동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는 미라주 650의 드라이브 벨트 방식과 그리고 코멧 650의 체인 드라이브 방식, 체인 구동 방식, 그리고 BMW의 뭐 모토구찌나 BMW의 드라이브 샤프트, 뭐 발칸 시리즈도 해당이 되겠죠.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 이건 세 가지로 보통 크게 나뉩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없죠.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전 질량에 대한 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진 리스폰스 부분과 이런 부분 차이가 각각이 있습니다. 가격, 내구성, 레스폰스. 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체인 드라이브 방식이잖아요. 그죠? 체인 드라이브 방식을 왜 많이 사용하냐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내구성과 적당한 동력 손실이 적당하게 과도하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레스폰스 반응성, 엔진 반응성이 즉각적으로 바로 구동으로 전달이 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흔히 체인 드라이브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드물게 보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뭐 쉽게는 미라주 650이나 ST7 같은 경우에 뒤에 벨트 구동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T-MAX 같은 경우에도 벨트 구동 방식을 이용하죠. T-MAX는 구동 방식, T-MAX뿐만 아니라 맥시 스쿠터들은 구동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스쿠터들은 스윙암 자체가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구동계 전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근데 맥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부피도 크고 무겁고 그리고 운동성, 지오메트리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처럼 엔진이 모터사이클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별도의 스윙암이 딱 걸려있고 스윙암에다가 엔진 변속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CVT 같은 경우에 V벨트가 많이 이용이 되고 최종 동력 전달에 체인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T-MAX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에서 V벨트를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동 전달을 드라이브 벨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체인 드라이브 방식은 적당한 내구성과 동력, 적당한 동력 손실, 가격이 적당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벨트 드라이브 방식은 체인 드라이브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잦은 메인터넌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체인을 청소를 하거나 뭐 루브를 칠해주거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체인 드라이브보다는 자유롭다, 조용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흔히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구성적인 부분. 벨트 드라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 체인 드라이브 방식에 비해서는 버텨낼 수 있는 한계 출력이 낮은 편입니다. 네. 소음이 적다는 장점과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최대에 버틸 수 있는 한계 출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출력 바이크에는 적용되지 않고 크루저나 중급 정도의 출력을 가지는 대략 100마력 미만급, 100마력 초반급 출력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의 구동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은 체인은 무난하다 그랬습니다. 내구성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도 무난한 편이고, 그래서 뭐 루브를 쳐줘야 되는 단점도 있지만 무난하기 그 가격대 그 정도 내구성과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제품들이 대체할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체인 드라이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남은 게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의 모터사이클입니다. 뭐 BMW 어드방, 1200GS, 1250GS 요런 뭐 모터구찌 요런 바이크들의 특징이 뭔가요? 발칸은 뭐 일단 예외로 하고 BMW 시리즈들이나 모토구찌 같은 경우에 모터사이클을 정면으로 딱 바라봤을 때 엔진이 실린더가 2기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실린더들이 정면으로 봤을 때 요런 V자 형태를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모터사이클은 요렇게 바퀴가 있는 방향에서 엔진이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죠.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방식은 자동차 구동 방식과 똑같습니다. 굳이 체인 드라이브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있기는. 자동차에서 봤을 때 그 디퍼런셜 있죠. 리어 디퍼런셜처럼 요런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동력 전달을
그 베벨 기어를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어댑터 컨버터 장치가 장착이 된다면 뭐 체인 드라이브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체인 드라이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죠. 물론 요 체인 드라이브에 비해서 이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의 모터사이클들은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앞서 드라이브 벨트 방식과 드라이브 체인 방식보다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요. 진짜 뭐 물론 얘네들도 그 드라이브 샤프트에 부츠가 터져서 안에 봉입되어져 있던 구리스들이 다 터져 나가면은 망가지는데, 부츠가 터지지 않았던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물론 내부에 구리스 한번 닦아주고 뭐 교체해주는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드라이브 방식 앞에 체인과 벨트 방식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반영구에 가까울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면은 내구성이 뛰어나다. 그럼 장점도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일단 드라이브 샤프트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요. 비싸고 무겁다. 모터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고 빠른 반응성, 레스폰스. 이겁니다. 근데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은 체인 방식과 벨트 방식에 비해서는 회전 질량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회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엔진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거 무거운 추를 돌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돈 닦기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나서 계속 회전을 하다 보면 탄력이 붙고 나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처음에 초기에 원하는 회전 속도 때까지 올리기에는 조금 바로 속도가 팍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적 고출력 바이크 빠른 레스폰스 이제 뭐 보면은 엔진 변속할 때 RPM 팍팍 쳤다가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모터사이클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탈 수 있는 바이크들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인 드라이브 방식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른 반면에 잦은 메인터넌스, 루브리케이팅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벨트 방식은 체인보다는 조용하지만 체인보다 조용하고 잦은 메인터넌스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버텨낼 수 있는 최대 출력점이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 제일 킹 왕짱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최대 버틸 수 있는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높아요. 체인보다. 근데 이 반응성, 레스폰스와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런 그 정면으로 봤을 때 세로배치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로배치가 아니고 세로배치 형태의 모터사이클에서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엔진 반응성이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뭐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BMW 어드방 시리즈들이 대륙간 투어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보면은 내구성이 강한 부속들로만 많이 구성되어져 있죠. 예, 특성상. 그리고 굉장히 고출력을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엔진 쪽에서 발생하는 트러블도 비교적 적고 연료를 많이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고출력 고압축비 바이크들은 연료를 많이 가리는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솔직히 연료 상태가 많이 열악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옥탄가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의 이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물질도 많고 그리고 연료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탄가가 낮다. 그런 데서 이제 뭐 1600GTL, GT, 뭐 S1000R 이런 류의 모터사이클, 고압축비 모터사이클들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뭐 요런 시리즈들이 잘 대응이 된다. 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뭐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장점과 특징들이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다른 뭐 의견들 있으시면은 의견 달아주시면 저는 그죠?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것을 감추는데 급급한 사람 아닙니다. 쪽팔리죠 물론. 아는 척 실컷 다 해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였어. 그러면 쪽팔립니다. 근데 쪽팔리는 것보다 더 쪽팔리는 게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가 나는 게 더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이제 자존심이나 멘탈에는 기스가 나겠지만 내가 잘못 아는 거니까 새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면 좋죠. 함께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